트로피! 트로피 뷰가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아버지 작품, 아버지 거가 몇 개 있고요. 챙겼지? 지금 대종상이 아버지가 다섯 개가 갖고. 대종상. 아, 방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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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이라고 돼 있어요. 대세이 진짜 귀한 거다. 진짜 부자다. 내 거는 여기 이렇게. 아. 나머지는. 야, 두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상을 또 받으셨네요. 이거는 진짜 자랑하실 만해요. 와, 이런 상은 되게 멋스럽다. 트로피는 진짜. 야, 이 집은 야, 지금 볼거리도 많고 예, 얘기거리도 예. 많고 세상에. 어, 우리 박노식 선생님이시네요. 아, 그렇죠. 아. 자, 네. 대선배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진짜 저거 오래된 사진이겠어요. 네, 옛날에 아버지 일본도 예. 엄청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 사진이. 네, 이걸 이렇게 진짜. 우와, 이거 봐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우와, 아니, 누구시죠? 아버지. 박노식 아, 선생님 말씀 중에서. 아, 세상에. 이게 아~ 박노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셨군요. 예, CF였어요, 제가.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 유명한 맞아. 얘기잖아요. 73년도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찍었던 어린이 영양제 앞에 아기 때 나왔던. 박노식이죠? 예.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많이 살아서. 그래, 이 말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어, 네. 그래서 나한테 누가 해준 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멘트라. 아, 개구장도 좋으니 건강을 튼튼하게 자라다오. 어, 예. 공간을 정리해드리다가 이것저것 찾아내는 것도 고수들 아닙니까? 아, 또 재미죠. 그래서 저희가 또 어? 재밌는 걸 좀 찾아서 아, 진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 뭘까? 네. 자, 저희가 찾아낸 거거든요. 네. 보실래요? 어! 어머,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뭐? 어! 어머,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뭐? 어머나, 어머나. 이거 원래 A? A? 이게 아빠야. 아, 안 넣었죠? 예.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많이 살아서. 할아버지죠, 예. 아기야, 아기야. 할아버지. 오, 진짜 신기하네. 오, 이게... 할아버지. 세상에. 잘 먹었다. 어머니 너무 멋쟁이셨다. 너무 멋쟁이. 와, 엄마 젊은 거. 정이 많고. 아버지 돌아가신 게 다른가 봐. 다른가 봐. 어머, 이뻐. 진짜. 너무 이쁘시다. 진짜요. 선생님 웬일이야. 가을 오늘이야. 아! 조용히 쟁여기. 어머, 살 쪽 빠진 거 보죠. 아이고, 세상에 예뻐하는 우리 첫째 손주. 김밥. 아유, 김밥 싸오셔서.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세상에. 이리나 왜 안 이나. 저때 저렇게 업히고 이럴 수 있겠다. 그럼 손주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네. 아, 할머니 저때도 괴롭히고. 할머니한테 업어달라고. 야, 할머니 저렇게 업을 때가 있었네. 이제는 할머니를 업어드려야지, 언니를. 열심히 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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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아니, 이게 어디 있었던 거야? 그러게. 아니, 근데 얼굴이 있다. 얼굴이, 얼굴이 있네요, 진짜로. 아, 진짜로. 예. 있었어요. 엄마 이쪽 어딘가 있었어. 비디오 테이프 있었구나. 근데 저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비디오가 상해가지고 다시 못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파일로 복원시켜서 지금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정리가 될 때
저 추억이 가치가 있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진짜로. 예. 아. 어머니 어떻게 아. 오셨어요? 너무 내가. 너무 아니. 옛날이죠. 또 저랬나 싶죠. 아버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보통 우리 집에 매방에 예. 글피 그거 읽어보면 그냥 아, 혼자 네. 외로운 그거 보면 눈물이 아유, 나고 편지 써주신 거 예. 맨났는지 말이요. 아, 생 좀 풀어줘야지 이것이. 오, 저놈이 수확한 헨리장이란 놈 아니야 저놈이. 진짜 우리 엄마 저렇게 젊었을 때를 오랜만에 지금 그 동영상을 본 거잖아요. 예. 사진만 보다가 네. 보니까 야 우리 엄마 뭐 여전하시긴 하지만 외모가 엄마. 예. 그때보다 이제 많이 그러니까 많이 좀 엄마를 위해서 남은 엄마 살아계실 동안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 솔직히 어머니 젊은 모습 뵈면서 아 어머님 저렇게 젊으셨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사랑하는 분이 가셨을 때 너무 일찍 가시고 나니까 저렇게 젊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슬프셨을까 그게 마음이 아프네요. 힘들더라고 이렇게 사니까. 네 너무. 괜찮았어. 너무 그게 가슴이 그냥 진짜 그러네요.